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 지금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휴대전화가 화가 났다고 하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휴대전화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자, 이동윤 차장.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 대선 후보 결정전이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내년 11월 8일 화요일 날 열리는 이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 결정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씨인데요. 자,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지금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비난하는 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이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멍청이라고 욕설을 퍼부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상원 의원이 3, 4년 전에는 나에게 도와달라, 좋은 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공개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겨냥해서 마치 핸드폰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때리듯이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두 사람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이 승자가 될지 참 뭐 막상 막하의 그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화당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게네요. 뭐 정치가 저렇게 치고받고 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저건 어떤 영상인가요? 이게 또 막말이 지금 그 국내 어떤 정치인을 향해서만이 아니라요. 대외적으로도까지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 두 나라를 겨냥을 해서 이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고 그 나라들은 다 바보다, 미쳤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막말을 퍼붓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을 뻗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분이 대통령 되면 여러 가지로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 보이지 희박하다. 않겠습니까? 예. 좀 다행이네요. 자, 영상까지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 개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 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